정답! 볼 때는 태영 씨가 제일 먼저 한 것 같았어요. 저는 책임감이었고 나태예요. 네네. 도깨비 위얼라이. 도깨비 위얼라이. 드림아이. 땡! 아! 야, 나도 생각했는데 다행이다. 포기하지 않지. 포기하지 않지. 뭐 하는 거야? 갑자기 그랜저를 하고 싶은 게 참 많아진 거야. 아. 진짜 그야말로 데뷔. 여러분의 데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데뷔 때 나온 장면. 저희 데뷔 때는 TV를 보면 안 되는. 아, 집에 오늘 조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때 나온 거 님 알고 있어요. 2013년에 대작 히트 쳤던 드라마 중에 하나. 제목이 과연 무엇일지. 뭐지? 야, 이 정도 모르는 것도 대단하다. 어떡하지? 여러분의 데뷔 앨범은 사실 어떤 것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고민의식을 담은 앨범이잖아요. 노골들의 꿈이 없다. 체력이 그렇게 집중력이 쉽게 떨어져요. 자,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쉽게 떨어지는 슈가! 드림아이 2! 아, 네! 사람, 저는 사람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덜 된 RMC! 학교 2013? 정답! 어떻게 알지? 어디서? 장나라 씨 나온 거 아니야? 내가 아는 학교는 장혁 씨 나오고 이런 것밖에 모르는데? 여러분 내 맘 믿고 지구 한번 해봐요, 지구. 지구를 지켜라. 드라마 제목입니다. 저는 지금 지시가 조금 빨랐거든요, 맞아. 지금. 하세요. 왜냐면 하세요. 모르겠는데. 미안하다, 사람. 아니, 그렇게 손실이 안 돼. 체레브리. 자, 이쪽이 더 먼저 빨랐습니다. 그래서 온 그래. 아, 그래서 온 지구가 그래서 온 그래. 그랬네. 그래서 온 그래 맞는데. 하고 싶은 말인데 끈기가 없어요. 자, 하고 싶은 말 맞지만 끈기 없는 정보. 호텔 델루나? 아, 호텔 델루나 지구야. 호텔 얘기죠. 아니 제목 맞춘 거야? 아니야, 이건 린 선배님. 여기다 안 들어? 아니 나 지구가 하니까 생각난 게 하나밖에 없는데 나 이 드라마를 안 받아가지고. 아 내가 이 노래를 왜 공감하잖아요. 최근 노래. 제일 빨리 집중시켜봐요. 자, 하나 둘 셋. 도깨비 때 나온 것 같아요. 아니 웬 도깨비? 자, 나태한 세영 씨. 해를 품은 달. 해를 품은 달. 정답.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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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아, 해랑 달은. 그래, 지구가 크게 어울리네. 나 마이너스 되잖아. 시간을 거슬러. 시간을 거슬러지.